아, 잠내 잡아 그냥. 아이고, 편하다. 근데 너 이사님 집에까지 갔었다고? 말도 마.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아이고. 어디 갔지? 분명 주머니 있었는데? 못 찾는데. 야, 어떡해. 그럼 나 진짜 잘린 거야? 아, 그것도 안 전해주고 뭐 했어? 집에...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일 아침에 누가 온다고? 돈은 다 뭐고 수색영장은 또 뭐야? 이 폭발과 함께 수십억 원 상당의 현금 5만 원권 증가. 뭐야? 그게 꿈이 아니라 진짜 돈이었단 말이야? 선생님, 어?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네, 나도 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 한번 가보죠. 아, 이거 아까 체크 안 해줬어요? 체크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이 들어? 어? 저기 오늘따라 회장님이 아직 이상 전이시라 지금 밖에 좀 올라가. 침실 어느 쪽이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이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죠. 최고봉 씨 앞으로 나온 수색영장입니다. 어제 폭발 사고로 차 안에서 나온 돈 뭉치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해서요.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시죠? 글쎄. 나? 전에 대체 나한테 무슨 약을 준 건가? 내가 그 약을 먹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약? 나 최고봉이야. 최 회장이라고. 나 못 알아보겠나? 빨리 좀 들어봐요. 그래, 이 사람아. 자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아, 씩스테. 이 사람, 빨리 꺼내! 이보게, 김박. 나야, 나. 최고봉! 이 자네가 10년 넘게 내 옆에서 주치의를 해줬잖아. 이 돈을 그렇게 받아 처먹고는 이 몹쓸놈이. 아,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치? 그래! 역시 자네는 날 알아볼 줄 알았어! 근데 정신과 상담을 먼저 바라보시는 게! 뭐, 뭐라고? 야, 이놈의 자식도! 나! 나야! 나! 최고봉이! 나 안 미쳤어! 아, 내가 젊어졌다니까! 어? 내가 이제 70이야! 70! 한정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진료받고 싶으시면 해당과 예약부터 하세요! 진짜라니까! 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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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돌았어. 내가 돌았지 지금. 젊은 놈이 벌써부터. 어쩜 이렇게 쉽게 놀지? 내가 돌았다고! 손바닥 차량의 소유주로 우리 출처에 대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최고봉 회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최 회장의 최측근 성모 씨를 밤샘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여기가 최고봉 회장 주치에 있는 병원이라는 거지? 그렇다니까. 어제 사고로 다쳐서 여기 숨어있을지도 몰라. 내 차에다 돈을 실어보는 거야. 어디까지 오실까요? 저 버스 좀 따라가게. 뭐야, 젊은 놈이? 나처럼 얼굴이 변한 것 같진 않던데. 어쨌든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어젯밤 서울 인근 국도에서 싱크홀에 빠져 폭발한 차량 중 90억 원의 현찰 뭉치가 터져나온 차량은 도대체 무슨 돈이야? 아, 몰라서 그래요. 뻔하지 뭐. 횡령이나 뇌물 아님 비자금이지. 나쁜 새끼. 암튼 최고봉 회장도 무료 실버타운이니 뭐니 좋은 일 한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쓰레기였어, 쓰레기. 이보시오.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도 아닌데. 아, 밝혀지나 마나. 누가 현금 자발을 50억씩이나 차에 싣고 다니, 이 사람아. 50억? 게다가 거기 같이 빠진 말단 여직원한테 돈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했던 모양인데 천하의 나쁜 놈의 자식. 예끼 이보시오. 아무리 그 차에서 그 현찰 뭉치가 나왔기로서는 어디 내가, 아니 그 어디 최고봉이냐 그럴 사람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 딱 빠져있나? 그것도 그 회사 직원이. 이 젊은 양반이 반말이나 찍찍 뱉고 어디 애비뻘한테. 아무리 손님이라도 그렇지. 으, 썩 빠질 놈의 세상. 버스는? 버스는? 아니 놓쳤잖아. 아,